우리가 포토샵을 열고 뭐라고 하나? 작업 배열 상태? 작업 정렬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등록했던 워크스페이스 그 이름을 다시 눌러주면 없어진 것도 새로 생기고 이렇게 좀 뭐라고 책상 정리가 된다라고 할까?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제를 열겠는데 파일에 오픈 해가지고요. 우리가 실습 예제 샘플 하고 있었네요. 예, 그거 이어서 하면 되는데요. 실습 예제 샘플에 4-3번 열면은요. 사과가 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있어요. 요즘 이런 사과 잘 없고 빨간 사과만 많던데. 이게 뭐 만들기 어려운가? 자,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가운데 잠시만요. 스크린 펜을 꺼내겠습니다. 자, 가운데 세 개의 사과가 있는데 가운데 세 개의 사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세 개만 원래 자기 색깔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런 부분은 다 칼라를 빼주래요. 세 개의 사과를 빼고 나머지는 다 칼라를 빼서 흑백 칼라가 되게 하래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지 않고 흑백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세 개도 다 검은직직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세 개의 사과를 뺀 나머지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 개의 사과를 선택했다가 선택을 반전시켜서 나머지 사과가 선택되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하다 보면 선택 반전을 꽤 많이 써요. 그걸 알고 있어야 빠르게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인버스라는 반전하다라는 인버스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선택에다가 적용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두 번째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네 번째 있는 거가 다 선택할 수 있는 툴인데 모양이 좀 불규칙적이잖아요. 완전히 정원형이면은 이거를 쓰는데 완전히 정원형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 네 번째 있는 두개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좋겠는데 매직 원드 툴은 클릭하는 부분의 색이 단색이 좋아요. 흰색, 노란색 이렇게 좋은데 이게 픽셀이요. 얼룩덜룩하잖아요. 이럴 경우는 문질러줘서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문질러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퀵 셀렉션 툴로 문지를 때요. 커서의 크기는 엔터키 옆에 대괄호 있죠? 엔터키 옆에 대괄호. 여는 대괄호는 누를 때마다 커서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닫는 대괄호는 누를 때마다 커서 크기가 점점점점 커지거든요. 그거를 활용해 가면서 커서 크기를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줘서 세 개의 사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문질러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하다 보니까요. 옆구리까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커서가 이제 너무 큰가? 커서를 좀 줄이고요. 커서를 좀 줄이고 이번에 Alt 누르면서 문질러요. 그 삐져나온 부분을 너무 많이 선택된 부분을 자 커서 크기 좀 너무 조그맣게 하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커서 크기 잘해서 Alt 하면서 문질러요. 예, Alt 하면서 문지르고 또 Alt 떼고 다시 문질러서 다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요 우리가 Alt를 떼고 문질렀다가 Alt를 누른 채 문질렀다가 Alt를 떼고 문질렀다가 하면서 여기를 한번 슬쩍 쳐다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요. 자, 이퀵 셀렉션이라는 툴은 원래는 요 마술봉 같은 생긴 이렇게 세개 중에서 원래는 맨 왼쪽 거로 원래 돼 있었어요. 자, 근데 한번 쓱 문지르고 떼는 순간 저절로 플러스 쪽으로 가서 문지를 때마다 선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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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건데
Alt를 누르고 있으면 갑자기 마이너스가 돼요. Alt를 떼면 다시 플러스가 돼요. Alt 눌렀다가 뗐다 눌렀다 뗐다 더하기 쪽으로 갔다가 빼기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나 Alt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더하기로 갔다 빼기로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해서 잘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반전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라면 안 돼요. 선택 반전하는 게 선택이라는 뜻이 선택하다라는 뜻이 메뉴에서 셀렉트거든요. 자, 셀렉트를 눌러요. 자, 그러면 세 개의 사과를 뺀 나머지가 선택되게 반전시키려면요. 반전하다.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인버스예요. 이걸 누릅니다. 자, 그럼 갑자기 테두리가 깜빡깜빡깜빡거리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바깥쪽이 선택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테두리가 깜빡깜빡되면요. 바깥쪽이 선택됐다. 자, 그러면 흑백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백그라운드에 보면 썸네일, 레이어 썸네일에 이미지가 빤히 보여요. 이게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에서 직접적으로 무채색, 흑백이 무채색, 직접적으로 무채색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요 사과는 요 색깔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의 레이어가 생길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레이어가 생기던 말던 빨리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이어는 생기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직접 색이 바뀔 텐데 레이어에서요. 메뉴에서요. 이미지에서 자, 색을 바꾼다. 흑백이 된다. 컬러가 된다. 색을 바꾼다. 노랑이 빨강이 된다. 이런 것들은요. 다 어저스트먼트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지에서요. 쓰는 거는 어저스트먼트를 제일 많이 써요. 나머지는 어쩌다가 한번 쓰고요. 어쩌다가 한번 쓰고 거의 안 써요. 그냥 이미지 누른다 그럼 대부분 어저스트먼트예요. 여기서 뭐냐면은요. 자, 채도 무채색이 된다는 건 채도를 뺀다는 얘기죠. 채도가 있다고 없앤다는 채도가 영어로 saturation이라고 부르고요. 빨간색을 파랑으로 바꾼다 하는 거는 색상을 변경하죠. 그걸 hue라고 불러요. 자, 그두 개를 합치면 hue saturation이에요. 요겁니다. 자, 요걸 눌렀어요. hue saturation을 누르면요. hue saturation 대화 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불러요. 요 부분에 이렇게 그 우리가 눌렀던 메뉴 이름이 떠 있네요. hue saturation. 여기서요. 자, 휴는 색상, 노랑을 빨강으로 바꾼다, 보라색으로 바꾼다, 색을 바꾸는 게 휴. 세츄레이션이 바로 문제의 그것이에요. 세츄레이션을 마이너스 100으로 가져가면요. 무채색 돼요. 방법은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몇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휴 세츄레이션은 흔히 많이 쓰니까 이거로 접근한 건데요. 이걸 말고 다른 메뉴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요. 자, 우리는 늘 레이어를 봐야 돼요. 왜냐면요, 이 부분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요, 레이어가 여러 개 겹쳐 있을 수도 있어요. 레이어가, 지금 우리는 딱 하나니까, 뭐, 하나니까, 그렇지만, 디자인하다 보면 레이어가 10개, 20개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가 어떻게 겹쳐 있는지 모르니까, 레이어를 봐야 돼요. 봤더니 백그라운드 하나짜리인데 여기에 빤히 보이죠? 세 개의 사과를 뺀 나머지가 흑백이 돼 있다. 여러분은 이 썸네일 창이 작아서 잘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저장하고 파일을 닫으면요. 복원이 안 되죠? 에? 저장하고 파일을 닫으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취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Z, 컨트롤 G 눌렀어요. 자, 그러면 복원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 파일을 저장하고 닫았을 때, 그 다음날, 내일 내가 후회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메뉴를 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어저스먼트에 그 무엇을 누르더라도 직접 색이 바뀌어요. 원본 보호가 안 돼요. 자, 어저스먼트에 무엇을 누르더라도 원본 보호가 안 돼요. 원본, 즉,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가 보호되려면, 새로 생긴 기능, 이쪽 기능을 써야 돼요.
이쪽 기능이 이러면 다 무조건 레이어 뭐뭐뭐 레이어 뭐뭐뭐 불러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미지에서요. 메뉴에서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이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저스트먼트 이게 중요한데요. 레이어 패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은 바로 레이어 어저스트먼트예요. 그거 눌러주세요. 네 번째 겁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Hue Saturation. 자, 이 단어를 누르는 순간, 이 단어, 이 메뉴를 누르는 순간 레이어가 생겼어요. 이미 생겼어요. 이미 벌써 생겼어요. 벌써 생겼어요. 벌써 생겼고요. 여러분은요, 나도 저렇게 좀 크게 보고 싶다. 썸네일 창이, 어? 레이어 썸네일 창이 우리 건 너무 작아. 나도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참 보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 썸네일 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요. 라지에 체크하세요. 라지 썸네일. 보이죠? 네, 라지 썸네일 체크. 안 떠요? 썸네일 창에다가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라지 썸네일. 커졌습니다. 커졌고요. 지금 뭐 잘못 눌러서 여기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이 부분을 클릭해야 여기에 대한 게 여기 딱 떠요. 아니면 통합돼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눌러야 이거에 대한 것만 딱 떠요. 이 어저스트먼트는요. 되게 메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한꺼번에 아까 그건 한꺼번에 돼 있는 거고요. 얘를 찝어줘야 우리가 사용했던 그 메뉴가 딱 떠요. 세부 메뉴가 딱 떠요. 그러니까 어저스먼트 글자 밑에 되게 작은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 잘 보시면요. Hue Satur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좋아요. 여기서 자, 어쨌든 레이어가 생겼죠? 원본이 보호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랑 똑같이 Saturation을 마이너스로 하면 돼요. 결과물은 똑같아요. 얘는 집어넣으세요. 요거 누르면 들어가죠? 예,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보시면요. Hue Saturation 1이라는 레이어가 생겼고요. Hue Saturation 1에는 정말 이미지가 진짜 실체적인 이미지가 들어있는 곳은 아니에요. 실체적인 이미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실체적인 이미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지 않고 여기에는 효과가, 일종의 효과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효과가 들어있어요. 자, 효과가 들어있는 그 요거 직접 진짜 효과가 들어있는 건 이거예요. 요거 이 썸네일 두 개 중에서 요거 이것도 다 썸네일인데 이거 레이어 썸네일이죠. 여기에 진짜 효과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옆에 오른쪽에 썸네일 있죠. 검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썸네일 있죠. 얘는요, 이 썸네일은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라고 불러요. 마스크, 중요한 건 마스크예요. 우리가요,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요, 입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럼 마스크를 썼다는 건 여기서 검은색을 말하는 거예요. 황사 들어가지 말라고 마스크 썼다? 바로 이 검은 동그라미예요. 이쪽으로는 이제 황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Hue Saturation이 막혀서 못 들어간다.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 막혀서 못 들어간다. 무엇이? 효과가. 요 효과가 못 들어간다. Hue Saturation이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즉, 색의 사과는 흑백이 되지 않았단 얘기죠. 예, 색의 사과는 흑백이 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제 마스크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한 달 내내 마스크 합니다. 여기까지 녹화 끄겠습니다.